안녕하세요. 하반기 교회사 원 세미나를 소개하겠습니다.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.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람들은 반문합니다.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?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사람들은 또 반문합니다. 유대인은 바벨론 포로에서 희망을 갖고 귀환했지만 힘든 현실에 하나님에 대해 냉소적이었습니다.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셨지만 로마를 통해 치안, 도로, 언어, 행정 등 복음 전파의 인프라를 구축하셨습니다. 때가 참에 구약부터 계시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.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기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.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. 교회사는 초기 300년간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놀랍게도 로마 국교가 됩니다. 갑작스런 권력을 갖게 되자 타락하지만 수도원 운동 개혁으로 영성을 지켜갑니다.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단 논쟁으로 국교가 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.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올바른 교리를 정립해 가게 됩니다. 이 그림은 독일 황제가 눈밭에서 맨발로 3일 동안 그레고리오 7세 교황에게 용서를 구했던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. 교황의 개혁에 황제가 저항했지만 독일 영주들이 교황의 편에 서자 황제가 교황에게 항복했던 것입니다. 교황이 크게 승리한 것 같지만 황제가 이후 힘을 길러 교황을 쫓아냅니다. 결국 황제가 이긴 것 같지만 그 후임들 때에 와서는 교황이 원했던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. 교회사가 짧게 보면 부조리로 가득한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. 우리도 예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에 흥미진진한 교회사 세미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